안녕하세요. 골드당 나고입니다. 오늘은 맘매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, 맘매듭은 우리가 팔자 매듭과 마찬가지로 딩기 요트 탈 때 레이저 스탠다드나 레이저 피코에 많이 사용되죠. 우리가 팔자 매듭은 했었고, 이제 다음은 이제 붐에 붐과 세일 아우토홀을 연결하는 떼쓰는 맘매듭을 한번 해볼 거예요. 맘매듭은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내 눈을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갖다 보시고 한쪽을 위로 올리셨잖아요. 그래서 위로 올린 이쪽 오늘은 잡아주는 사람이 없네요. 이쪽을 잘 보시고 이쪽을 잡고 기억하셨다가 안 동그라미 안쪽을 한번 이렇게 꼬아주세요. 꼬아주셨죠?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평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꼬아서 요런 모양. 팔자 매듭하고는 다르죠? 그래서 이렇게 딱 맘매듭 맞잡고 있는 모양이 그려지죠? 맞잡고 있는 모양이 오늘은 제가 와야 되네요. 맞잡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상에서 다시 또 한번 가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가보시죠. 맘매듭은 이제 어디에 쓰냐면 붐타이라고 해서 붐하고 세일하고 잡아줄 때 씁니다. 그래서 맘매듭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한쪽을 이렇게 위로 올려요. 그리고 나서 이 올린 쪽을 한번 동그라미 안쪽으로 꼬아요. 꼬았죠? 그리고 요 꼬은 쪽 다시 잘 기억해 놨다가 이거를 위로 다시 올려. 그리고 나서 이 꼬은 쪽을 다시 동그라미 안쪽으로 딱 넣어. 그래서 보면 요렇게 되면 이렇게 맘매듭이 되죠? 맞잡고 있죠? 요렇게 맞잡고 있죠? 요렇게 되면 맘매듭이 되는 거예요. 풀 때는 한쪽을 싹 당기면 쉽게 요래 쏙 빠져버려요. 아시겠죠? 요 맘매듭은 피코나 레이저 탈 때 보면 붐과 세일 이게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죠? 벌어져 있는 거를 요렇게 꽉 잡아주기 위함과 또 하나는 요게 지금 이제 덜렁덜렁 그러면 빠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붐타이를 이용해 가지고 맘매듭을 할 거예요. 요때 사용하는 겁니다. 맘매듭은 만약에 이게 매듭이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으면 배를 타다가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. 자, 맘매듭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넣을 때는 요 안쪽으로 꼬이지 않게 요 안쪽으로 붐과 세일만. 그래서 먼저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렸죠? 그래서 동그라미 안쪽을 한번 넣어서 쭉 당겼죠? 다시 올린 쪽을 기억해서 다시 동그라미 안쪽으로 또 꼬아요. 이렇게 꼬아. 꼬면서 이렇게 딱 당기면 맘매듭이 됐죠. 맘매듭. 이렇게.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 다 탔다 그럴 때 한쪽을 싹 당겨서 풀면 이렇게 쉽게 풀리죠? 이렇게 해서 딱 풀면 쉽죠? 그래서 맘매듭은 붐타이 이용할 때 맘매듭 아시겠죠? 끝!